이희준의 비하인드. 재밌네. 이렇게 만들까 재밌다. 나도 이런 거 좋아. 나도 감독님도 다시 하고 싶다. 근데 여기 한번 들어가. 감독님 못 들어가도 여기. 여기였어요? 50으로 할까요? 좋습니다. 60, 60. 안녕. 송정영의 이준이야. 잘 듣냐? 살인자 이익 난감을 꼭 봐야 하는 10가지 이유 시작합니다. 어떻게 보면 다크 히어로인데 세상에 꼭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범인들을 청소하는 연쇄살인마의 이야기입니다. 결정적으로 최우식, 손석구, 이희준이 다 같이 나옵니다. 살인자 이익 장난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